자. 여기 봐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자. 우선 어휘 수거. 생활 영어. 오전에 이렇게 진행할 거야. 그럼 이제 오후에 문법 이렇게 하자. 근데 오늘 이게 다 진행을 할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워낙 또 양이 많아서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고는 선생님이 이제 의미를 추론해 오라 했던 거 있잖아. 프린트 있지? 그거는 수거 정리하고 나서 교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펴놓고 연습을 좀 해보자. 됐어? 그러면 교재에 어디를 펴주냐면은 32페이지 펴면 되지 않나? 맞아? 주요 수거, 비단어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문제, 그 30페이지에 있는 박스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의미 두지 말고. 자, 오른쪽 문제를 보자. 우선 1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 since 접속사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since 접속사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뭐니? 이후로, 그치? 뭐뭐 이후로. 근데 이 접속사가 이 의미 말고 무슨 의미도 있어? 때문에, 때문에. 특히 이렇게 문장 앞에서 쓰이는 센스는 때문의 의미가 압도적으로 많아. 때문에. 에어 컨디션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어컨이지, 뭐, 그치? being repaired now. 콤마 끊고. 뭐, 그 문장에 쓰인 리페어는 수리하는 거 아니겠어? 블럭을. 에어컨이, 그지? 나, 지금? 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오피스 워커스. 사무실의 근로자들은 해부터는 하여야 한다지? 가로 해야만 합니다. 일렉트릭 팬이 전기로 들어가는 팬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풍기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포더데이 그날 동안은 선풍기 가로를 채워라. 됐어? 1번의 겟 리드 오브는 뭐지?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수거는 기본이야. 이번에 let go of, let은 허락하고 go는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걸 허락하는 거니까 풀어주다, 석방하다. let go of, 그치? 3번에 make do with가 뭐야? 그치? 이건 잠깐 수막 해볼까? make do with, 뭣뭣을 가지고 지내다. 뭐, 요런 의미 있어. manage with, manage with. 근데 이 수고는 지금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자동 아는 수고야. 왜? 워낙 많이 봐. 문제에서 다양하게 보고 또 어때?
또 우리가 또 수시로 지문에 접하고 막 그래.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뭐 긴장할 필요는 없어. 반대 표현이 또 뭐지? 어, to be though, remains be though, 없이 지내다. 어, 뭐뭐 없이 지내다. dispense with랑 같다라는 거예요. dispense with, 없이 지내다.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놔. 그래서 make do with에서 to be the, manage be the 여기까지 응? 반대 표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 정리됐어? 4번은 뭐야? 어, 브레이크 부시다 동사니까 break up with는 뭔가를 부셨다라는 것은 파기하거나 깨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break up with, 그치? 그러면 답은 어느 게 돼야 돼? 그렇지 뭐, 그치? 선풍기를 가지고 지내만 했습니다. 3번 답이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1번 문제 정도에서 실제 시험에 나오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 이렇게 진행된 학생들은 대부분 1번 답을, 1번 문제 3번 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야. 응? 자, 그럼 뒷장 넘기자. 뒷장 넘겨서. 어, 이제 4번 문제를 숨하고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가자. A가 뭐라 했어? 그제 레이디는 준비하는 거 아니야? I ready to go to the party. Any야? 파티 갈 준비 됐냐? 이렇게 물은 거야. B가 웨더 접속사는 뭐뭐 인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지. 웨더, 그치? 내가 갈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그치? I am feeling a little sick. 나는 조금 아픈 것 같다. 그리고 my dress is really not that nice. 옷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Maybe, 아마도 you should just go without me. 너는 나 없이 가야만 될 것 같다. 그치? A가 Come on, Amy. Stop, 가로를 멈춰라. I know you too well. 내가 널 너무 잘 알아. You are not sick. 너 아픈 거 아니지, 그치? 사실은 에이미가 왜 파티 안 간다고 그런 거야? 옷 때문에 그런 거죠? 옷 때문에, 그치? 그치? 나 아무래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옷에 대한, 그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뭐, 그치? 근데 선생님 집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 옷이 많거든? 근데 항상 나갈 때마다 뭐라 그래? 입을 옷이 없어, 그치? 근데 보니까 되게 많아. 이거 되게 많잖아. 그러면 다 못마땅한 거야,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자들이 옷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어때? 괜찮지 않니? 너무 또 여자가 옷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또 어때? 아, 그거 좀 그래, 그치? 그래서 선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여자는 좀 예쁜 게 좋고 뭐 예쁘다는 게 최대한 보기 좋게 자기한테 가꾸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남자는 좀 남자다운 게 좋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여성화되는 건 별로인 것 같아. 특히 이제 요즘 남자들 화장하잖아. 남자들 화장하지?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그지? 숨 취향은 아닌, 숨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왜? 세림이 또 못마땅해? 남자 화장하는 게 좋아? 응? 뭐라 그래? 세림 얘기해봐. 지금 네가 껴들었어? 잘못했어?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아들이 화장품 회사 다니잖아.
지금 아들이 이제 아모레 포스피 거기 다니거든. 아모레를 다니는데 얘가 학생 때 들어가기 전에 화장을 안 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 출근할 때.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아빠 자기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사장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걔는 직업의식에서 나오는 거지. 응? 자기라도 막 화장품 주변에 퍼뜨려야 된다는 거지. 그치? 한번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애사심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괜찮다마는 보기는 안 좋아. 보기는 아 저건 아니 근데 얘기는 못하겠어. 뭐 애사심에서 그러는 건데. 그치? 그런 건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보면서 아들 생각하면 남자도 화장해야 되겠지. 그치? 응?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성향이 좀 안 맞는 거. 그치? 그런 건 있더라. 자, 1번의 세이클에게 의미가 뭔가? 자, 요건 스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여기 봐봐. 지금 세이클에 이런 식의 수거가 이렇게 이제 1번 답에 들어왔잖아. 근데 이 당시 이 문제 풀 때 이 수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 그러면 천상 스미 얘기하지만 항상 이미지 보면서 생각해서 접근이 돼야지. 세이크가 뭐지? 흔들다. 맥이 뭐야? 다리. 다리를 흔든다는 게 뭐야? 물론 다리를 떨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개념은 이 세이크는 좌우로 흔드는 거지 얘들아. 다리 떨 때 이렇게 불안을 이렇게 떠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아래 위로 떠는 거잖아. 불안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야. 니네 만화 생각 잘 해봐. 만화에서 이런 그림이 있지 않니? 여기 봐봐. 이런 그림이 있지 않아? 어떤 그림? 그치? 달리는 그림이 있잖아. 근데 가끔 이렇게 해도 그러지, 이렇게 해도. 그치? 서둘다야, 서둘다. 세이컬레. 이번에 히터 셀링의 표현은 뭐지? 셀링의 단어가 뭐야? 천장 아니야? 천장? 천장. 천장을 때렸다라는 건 소위 무슨 의미야? 아니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는 천장을 때리려면 이렇게 붕붕 떠야 되잖아. 그치? 점프 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니? 내가 어제 늦게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소위 방방 떴어요. 그치? 방방 뜨는 게 뭐야? 점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붕붕 뜨잖아. 그치? 왜? 화를 내다지, 화를 내다. 근데 올해 시험은 셀링 대신에 뭐 줬어? 루프. 지붕을 줬잖아, 지붕. 히터 셀링, 히터 루프. 화를 내다. 그러니까 이 표현 두 개는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방 뜬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치? 요건 문제 순서 좀 바꿀까? 일단 뒷장 넘겨봐. 19번 문제 좀 잠깐 들여다볼래. 19번 문제에서, 이거 밑줄이 빠졌네? hit the roof 줄 쳐봐. hit the roof. 거기가 줄이 쳐졌어, 이제. hit the roof. 이게 됐어? 밑에 이미지 봐봐. 이제 그런 이미지가 히터루프의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방방 뜬다라고 보는 게 좋지, 뭐, 그치? 뭐라고 돼 있어? 화를 내다. 이게 됐나? 오케이. 몇 번다? 4번의 became extremely, 매우 angry, 화가 났습니다. 찾을 수 있었을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이거는. 그치? 히터 셀링의 이 감각을 갖고 있어. 히터 루프는 그냥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머리 들어보자. 히터 루프나 히터 셀링의 표현은 천장과 지붕이니까 같은 걸로 봐야지. 그치? 여기를 때린다는 건 소위 우리가 뜨는, 우리가 쓰는 방방 뜬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뭐. 그치? 점프. 그치? 화를 내다.
맞나? 근데 예전에는 화를 내다는 이걸로 문제 많이 냈었지. 루즈원 스탬프. 예전 기출 문제를 보면은 수거로는 화내다 해서 루즈원 스탬퍼. 이걸 많이 냈댔어.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거보다는 히터슬링 히터루프. 그치? 저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지. 이게 됐어?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오자. 앞으로 와서. 이제 3번 좀 들여다보자. 3번의 표현이 hold your horse는 말 아니니? hold는 잡다잖아. 너의 말을 잡았다는 게 뭐야? 우리 평소에도 말은 뭐에 비유하지? 아니, 일단 여기 봐. 너무 말 같다. 그럼 무슨 의미? 얘네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어씨 생각이 없어 평소에. 아니야 세림아 썼던 표현이야. 우리 냈으면 다시 말을 바꿔볼까? 야 왜 이렇게 너 널뛰냐 이런 얘기 하잖아. 널뛴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치? 애가 막 이리저리 널뛰는 거잖아. 뛰는 게 뭐야? 말 아니야 말? 아니, 니네 평소에 말 같다는 표현 안 해? 얘네들은 영어하기 전에 먼저, 그치? 우리말부터 순화시켜놓고 해야 될것 같아. 말은 게 뛰잖아, 그치? 그래서 막 널 뛴다라는 표현이 뭐야? 말같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두서없이, 그치? 정신머리 없이 막 산만하게 굴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그런 말을 잡은 거니까 뭐야? 침착하고 냉정한 거지. calm down, 그치? 진정하세요. calm down,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 얘들아. 그치? calm down, 이런 식의 표현. 진정하세요. calm down, 이렇게 쓰잖아. 그치? calm down, please, 이렇게 하잖아. 맞나? 요 표현이 hold your horse is 이 표현이지. 4번은 뭘까? 이 4번 수거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수거야. 자, 요거는 또 쌤이 또 정리해 줄게. 자, 여기 좀 보자. 요 수거는 쌤하고, 자, 딱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 비트가 뭐지? 치다, 때리다. 그치? 부시는 뭐야? 축, 풀숲, 덤불. 야, 니네 부시맨이라고 얘기, 옛날에 영화 있지 않았어? 부시맨 들어봤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렇게 오지에 살던 원주민 부시맨이잖아. 그치? 콜라병 떨어졌을 때 그 영화 봤어? 그래서 부시맨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콜라병이 떨어진 거야. 그 아프리카 오지에. 근데 그 부시맨이 주순 거야, 얘들아. 그 콜라병이 뭘까? 그치? 그 입장에서 막 궁금하잖아. 그래서 막 망원경으로 이게 망원경이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런 식으로 막 그치? 영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고 재밌었는데 응? 그래서 이제 요 숲이나 덤불에 사는 사람이 부시맨이야 부시 숲이나 덤불이야 이게 됐어? 자 그럼 요대로 해석해봐 숲 주변을 때린다라는 의미 아니야? 앞으로 앞으로 2번 문제 좀 봐봐. 앞에 2번 문제 그 그림을 좀 봐봐. 비트 어라운드 부시라는 수거의 그림이 그 밑에 잡혀, 이미지에 잡혀 있지, 그치? 숲 주변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니네 저거 아니니? 자, 숨이 잠깐 물어볼게.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봐봐, 봐봐. 저기 사냥을 간 거야. 꿩 사냥을 가자. 그럼 이제 산으로 갈거 아니야. 그러면 꿩 사냥으로 가면 이렇게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처음에? 꿩은 다 숲속에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뭐 쫓아다니는 건 발견하는 건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무로 막 때리잖아, 숲을, 그치? 그럼 꽁이 어때? 다 날라서 도망가잖아, 그치? 그럼 막 개 풀어놓고 총 쏘고 쫓아가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숲 주변을 때린다라는 것은 사냥을 위한 우회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 그치? 이해돼? 자, 밑에 그림 봐봐. 자, 이제 이해해봐. 핵심을 벗어난 내용, 말을 돌리다, 요점을 피하다. 응? 그러니까 숨 옆에다 또 하나 써봐. 우회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다. 응? 그러니까 핵심이 아닌 그 주변을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치? 맞나? 그래서 우회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다 또는 요점을 피하다, 말을 돌리다, beat around the bush, 그치? 이 표현은 진짜 문제 많이 있네. 일단 이번 문제 답은 그러면 1번 좀 받아. 아, talking, 말합니다. around the point, 포인트 주변을 말합니다. 그치? 핵심을 말 안 하고 언저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이제 뒷장 다시 넘어와요. 자, 4번 문제 해결하자. 몇 번이 답일까? 4번이 맞겠지? 저기 말 돌리지 말고, 그치?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그치? 말 돌리지 말고, 너 안 아픈 거잖아. What is the root of the problem? 문제 근원이 뭐냐, 그치? 진짜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몇 번다? 4번. 근데 쌤은 4번 문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낸 문제라고 쌤은 봐. 어? 요즘 변별력이 있지.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풀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응을 잘해야 돼, 수고는. 아까 1번 문제와 같이 make do with에서 이렇게 들이대는 거는 그렇고, 그런 건 뭐 점수 다 맞추는 것들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4번 문제 스타일을 잘 대비한 사람이 이제 점수 차이를 버릴 수 있는 거지, 그치? 생각 좀 해. 자, 오른쪽 보자. 자, 7번 문제는 가볍게 좀 보자. 자, 7번 문제 풀어봐. 아, switch on the fence. fence가 뭐지? 울타리 담이잖아, 펜스, 그치? 오는 위잖아. 그 밑에 그림 바로 보자. 아, 펜스 위에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걔 어때? 나갈지 들어올지, 그치? 지금 결정을 못한 상태잖아.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이렇게 펜스 위에, 담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나갈지 들어올지 어떠니? 어떤 걸 결정하지 못한 상태잖아, 그치? 나갈까 말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지, 얘들아. 집에 이제 펜스가 아니라 우리는 방문 앞에 이렇게 기대서 생각하잖아. 갈까 말까, 그치? 그런 이제 뭔가 미정의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이제. 요건 느낌 바로 올 것 같은데.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미정하다. 관망하다. 수수방관하다. 그러면 답은 금방 나오지 않나? 1번 뭐예요? 앵귀시의 단어는 분노하다야, 분노하다. 엔듀어디스틱의 단어는 열정적인 거야. 3번에 apprehensive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치? 4번에 undecided가 답이 되어 있지 않니? decided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on이 붙었으니까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미정인 거지, 뭐, 그치? 미정에. 야, 근데 하나, 쌤이 옆에다 수고 하나 더 적어줄까? in the air. 공기 중에 있다. 그러니까 공기에 떠 있는 거지, 그치? 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어때?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in the air라는 표현도 on the fence와 더불어서 어떤 미정의 상태를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해돼? 같이 한번 정리해놔. 자, 9번 문제 들어가자. 9번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문제인데 스마워도 이제 정리를 해보자. 하자.
아이 커트는 캐치 동사의 과거지. 나는 잡았습니다. 트레인, 기차를 잡았습니다. By the skin of Tisak의 기차를 잡았습니다. 요거 스마우 좀 얘기 좀 해. 자, 여기 보자. 요건 좀 우리 한번 또 연구해보자. 바이 더 스킨 오브 티스. 스킨이 뭐지? 피부. 티스는 뭐지? 이빨들. 그치? 투수가 이빨 단수고 요렇게 오가 돼 있으면 이로 되면 복수야. 이빨들. 됐어? 요대로 해석하면 뭐야? 이빨들의 피부 아니야? 스킨은 피부잖아. 이빨들, 그치? 이빨들의 피부는 뭘 가리킬까? 이거는 매번 물어볼 때마다 잇몸이란 얘기들을 하더라. 아, 잇몸 아니야. 뭐야? 저거 뭐냐면, 니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빨이 이렇게 있어? 이빨? 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빨에 얇은 막이 껴있지 않니? 잠잘 때 입 다물고 자잖아. 입 다물고 자니까 이빨에 얇은 막이 껴서 혀를 이렇게 문질러 보면 미끈덩거리잖아. 입 벌리고 자? 에이, 입 다물면 당연히 그렇지, 그치? 그랬을 때 이빨에 껴있는 얇은 막, 응? 요게 이빨의 피부라는 거야. 그 밑에 그림 봐봐. 지금 한 여자가 이렇게 이해했잖아, 그치? 근데 선명하지가 않지, 이가. 그치? 그 위에 얇은 막이 껴있는 거야. 그게 by the skin of teeth야. 일단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물어보자. 이빨에 낀 얇은 막이 두꺼워봐야 얼마나 두껍겠니? 엄청 얇지, 그치? 그럼 내가 기차를 이렇게 잡았다라는 건 어떻게 잡는 걸까? 아주? 가까스로 간발의 차이로 잡는 거지, 그치? 그 얇은 막의 두께만큼 잡은 거니까 어때? 아슬아슬하게 잡은 거지, 그치? 이해돼?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 간신히 근소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그치? 그리고 오른쪽에 by the hair's breadth라고 돼 있지 않니? 요 표현을 잘 봐야 돼. 자, 이것도 작았으면 설명해 줄게. 여기 보자. 됐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보면, 에헤이, 이것도 밑줄이 빠지고, 십자가 왜 들어가 있어? 자, 여기 보자. 이렇게 돼 있어. 헤어가 뭐야? 브레드스는 뭐지? 폭, 넓이. 폭이나 넓이야. 넓이 할 때 우리말로 이렇게 쓰나? 이렇게 들어가냐? 넓이? 맞지, 그치? 넓이 아니지, 넓이, 그치? 폭. 맞다, 그치? 그러면 여기 보자. 야, 니네 이 머리카락이 우리 신체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니네 나노기술이라고 알지? 나노기술이 뭐야? 아주 세밀한 거 있잖아, 나노, 그치? 그거 이제 기술이 나노기술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나노는 어느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니? 머리카락의 두께. 그러니까 나노 뭐 천이다. 그럼 머리카락의 천분의 일로 나눈 거야, 그게. 그래서 머리카락은 세밀함의 상징을 쓰는 표현이야. 우리 신체 중에서. 손톱은 어떤 의미로 써? 단단한 거. 그치? 손톱 네일이 들어가는 건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한 이런 의미가 손톱의 상징적인 의미로 쓰거든. 그러니까 신체 중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 나중에 한번 정리해 줄게. 응? 그러면 머리카락의 넓이니까 이거 역시 어때? 이빨에 낀 피부 못지않지 뭐, 그치? 가까스로지, 그치?
이해됐어? 근데 이 표현도 문제 진짜 많이 있네. 응?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 자, 답 찾아봐. 몇 번? 1번의 some action 우연이지, 우연이. 2번에 break the 우연히. 2번은 break 스킨은 피부를 손상시키는 거지, 피부를 부시는 거니까. 3번에 just in time이 시간에 딱 맞춰서 가까스로 꽉 just in time,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인가? 3번. 3번 표현이 되겠대.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처지는 거, 여유 있게, 그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뒷장 넘겨서 또 문제로 가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중에서 쯤하고 13번 문제를 풀게. 자, 13번 문제로 가자. 됐어? She was just talking through the head. 자, 이것도 진짜 중요한 표현이다. 자, 선방으로 얘기 좀 해. 자, 머리 좀. 이 표현도 이제 스님이 자, 이제 또 얘기해 보자. talk through the head. 자, 이렇게 스마 얘기 좀 해볼까? 자, 머리 좀 있자. 토크는 뭐지? 수루는 뭐지? 통해서. 햇은 뭐지? 모자. 그러면 이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모자를 통해서 말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어떤 의미일까? 머리 들어봐. 이미지 보기 전에. 먼저 생각 좀 해봐. 모자를 통해서 말하다. 야, 우리 너희들 주변에서 모자 쓰는 걸 참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 공통점이 뭐지? 머리카락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머리카락은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 그치? 생머리? 생머리일 때? 화장 안 할 때? 역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역시 남자는 아니잖아. 아이씨, 어떻게 대화가, 여기, 아, 대화가. 아니야, 여기 봐봐. 아니, 저기, 우리 주변에서 모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들의 공통점을 자생을 해봐.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아, 그거 보지 말고. 세림아, 그거 보지 말고. 생각, 너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시키는 거야? 머리. 머리를 쓰라는 거야, 자꾸만. 공부하라서 머리 쓰이지. 뭐야? 패션. 그런 것도 용도가 될 수 있지. 모자 이렇게 쓰는 거는 자기의 어떤 패션으로, 그치?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많이 쓰지 않니? 아닌가? 왜 니네들은 선생님하고 주변하고 다르냐, 이렇게. 응? 아, 진짜로 세대가 달라서 그래. 젊어서 좋겠다, 새끼야, 너는. 어? 넌 자식아, 그래, 어려서 좋겠다. 응? 자, 여기 봐봐. 아니지, 얘들 저거 봐봐.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아, 모자를 쓰면 어떻게 보여? 커 보이잖아. 모자를 쓰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커 보이잖아. 야, 니네 저기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갔을 때 양반 가다고 일반 서민 가세 높이가 다르지? 누가 높아? 양반 가시 높잖아. 왜 높아? 서민 가보다. 너 또 뭐 얘기했어? 나 얘기해봐. 뭐라 그랬어?
신분이 높은 거를 이 모자를 높이 쓰므로써 자기가 이렇게 커 보이게 만든 거지. 이제 아 그럼 니네 저기 뭐야? 영국에서 그 중절모 알지? 아 이런 모자 있잖아 대판 모자. 있지? 이런 모자 있지? 중절모 엄청 높잖아. 그 얘기는 이렇게 자신이 좀 이렇게 커 보이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모자 공통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이 써. 난 보고 난 이해되는데? 그 밑에 그림도 봐봐, 이제. 캔모자 써도 잘났어, 새끼들아. 알았어. 아유, 때로 넘기네, 이것들이. 아니, 여기 봐봐. 새 말에 전혀 동의 못하고 때로 넘겨, 그죠? 뭐 그래? 아니, 야, 그 밑에 그림 봐봐. 해리포터 아니야? 해리포터. 근데 걔 모자 엄청 큰 거 쓰지 않니? 걔도 키 엄청 작잖아. 해리포터 주인공 그 키 엄청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쟤 모자 대땅 큰 거 써서 어떻게 자신을 크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최대한 만들잖아. 그치? 뭐라고 돼 있어? 밑에 이제 봐봐. 과장하다. 그치? 요게 포인트야. 요게 포인트. 아, 과장하다. 그치? 이렇게 부풀려 말할 때 쓰는 게 턱수로 해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접수됐어? 동요 불러봐. Exhalate, tall, tail, hot air. Exhalate에 따른 EX는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상을 벗어나간 게 과장한 거고 EX고 동그라미 치면 거의 살아있을 텐데. Exhalate, 그치? 톨테일은 키 큰 이야기는 우리 저거 있지 않니 얘들아?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지. 그 무슨 내용인지 알지? 너 승준이 모르지? 너 눈빛이 새끼 모르는 눈빛이야 순간은? 너 모르지? 키다리 아저씨 소설이 뭐야? 저거 아니야? 어, 아이를 뒤에서 이렇게 한 그지? 아저씨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잖아 그지? 야 근데 요즘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가능해 안 가능해? 뻥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치? 톨테일. 그치? 응. 키 큰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야. 응? 하대어는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부풀어 나잖아. 그치? 하대어. 이거 전부 다 과장화되어 있냐? 응?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응? 자, 그러면 답이 어느 걸까? 1번의 turn against는 반대하다지? against가 반대야, 반대. 반대로 돌아섰다. against의 전치사가 반대 의미가 있어. against의 전치사는 그래서 뭐뭐에 반해서,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전치사야. 뭐 얘기 좀 맞아 할까? 여기 좀 봐봐. 어, against의 전치사가 주는 의미는 반대. 뭐뭐에 대해서, 반해서 이렇게 해서 전치사. 그럼 이거의 반대적인 찬성의 전치사는 뭐예요? 포야, 포. 포. 포는 찬성이에요. 그래서 포 or against를 쓰면 뭐라고 쓴 거야? 얘기 좀 해봐. 찬반이라고 쓴 거야. 찬반. 찬반. 응? 어, 찬반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어, pros and cons, 그지?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 프로스 앤 콘스, 그치? 찬반이지, 찬반. 그래서 for or against, 그치? 찬반, 이렇게도 문제 내는 표현이야. 같이 정리해버려. 해석할 때도 중요해, 그치? against. 자, 2번은 그럼 뭐야? 아, less plans, 즐거운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그치? 3번은 뭐야? 어, take on task, 일을 맡았습니다. is more than 이상의 6회 accomplish는 이루다, 달성하다지. 그러니까 네가 이루고 달성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맡았습니다. 4번, talk nonsense한 걸 말했다 또는 exaggerate, 그지? 과장하다. 얘기 됐나? 오케이,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돼야 돼. 자, 뒷장 넘기자. 15번 문제 또 쓰면 정리해줄게.
네, 15번 문제를 또 수미랑 한번 요건 좀 모아 정리 좀 할 게 있어서 그래. 15번 문제는 수미랑 또 정리 좀 하자. 보자. 어깨 좀 펴봐. 어깨 쭉 펴고 그 다음에 또 수미랑 하자. 오늘 내일 계속 비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오늘 수업 빠진 애들은 왜 빠졌지? 지금 소희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근데 소희는 며칠 빠질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이 지금 빠진 거지. 누구누구 빠진 거지? 남자는 누구지? 아, 영훈이, 영훈이, 영훈이. 요즘 지금 가물가물해, 그지? 아, 누군지 알겠다. 이것들이, 그지? 어이씨. 선생님 봤을 때 비 오니까 어때? 나올래다가? 에이, 자자, 그지? 맞지? 아이씨,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야, 내가 스미 저런 얘기 좀 한번 해줄까?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던 애가 있어. 근데 지금 한 7년 전의 아이거든? 근데 아직도 스미는 안 잊어버리고 걔 근황을 계속 물어봐. 근데 지금 공직사에서 또 엄청 잘한다고 승진도 되게 빠르고 7년밖에 안 됐는데 7급 됐으니까 굉장히 빠른 거지. 엄청 승진이 빠른 거야. 근데 걔 생활 태도를 보면 스미는 100% 공감해. 그 빠른 이유가 맞아 걔는 그럴 거야. 그러면 걔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 것도 있어. 저런 식의 어떤 태도와 페이스라면 그치?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치? 생각이 드는 아이야. 어떤 아이였냐면 왜 스미 감동을 받았냐면 전에 지금은 스미 이제 집을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임시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스미 이제 분당에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출퇴근을 했어. 차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스미 쭉 오는 거야. 응? 오는데, 한 아이가 스미 이제 따라서 왔을 거 아니야. 그치? 문학 여기 지나서 이제 쭉 이제 신기시연 지나서 쭉 왔거든?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도로로 걸어가더라고. 조금 수업시간이 늦었어. 늦었는데, 스미는, 스미 자신은 그랬어. 아이, 좀 늦어도 애들 기다리겠지. 그치? 그래서 스미 조금 여유있게 운전을 했어. 응? 근데 한 아이가 늦은 거야. 뛰는 거야. 막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순간 양심이 콱 걸리는 거지, 그지? 이건 뭐지, 그지? 순간 어떤 상황인지 알지? 선생은 느긋하게, 그지? 음악 들으면서, 에이, 뭐, 한 5분, 10분 늦어도 뭐 애들 기다리겠지. 이러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가방에 뒤에 백을 메고 뛰는 거야. 스미는 참 그지? 그 순간 그 왔던 감동이 있잖아. 그래서 스미도 차를 이제 속도를 내서 몰 수밖에 없잖니, 그지? 모는데 태워줄 수가 있잖아. 안 태워줬어, 일부러. 왜 그러냐면 태워주면 저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 그지? 그걸 스미 흐트러놓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스미 그냥 왔어. 그런데 스미 먼저 도착했겠지. 얘는 한 여름이었는데도 땀을 뻘뻘 거리고 뛰어온 거야. 그 이제 스미 이제 먼저 와서 이제 올 때까지 스미 기다렸지. 들어오겠지, 금방, 그치? 그건 너무너무 땀을 흘리는 거야. 그 스미 수업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화장실 가서 좀 씻고 와라, 그치? 근데 싹 씻고 또 머리도 빡빡이었어. 응? 눈에 확 들어와, 그치? 근데 왜 빡빡이었냐면 공부하려고 그렇게 자른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니 수건 딱 꺼내더니 세면도 되고, 그치?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스미 거기서 어떤 점이 감동이었을 것 같으니? 그 순간에 어떤 자기에 대한 진정성이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성이잖아. 이게 공부든 공직자로서 일이든 친구 관계든 그치? 하나를 보면 우리 열을 난다 그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자기 일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던 거지. 이런 애가 공직가서 공직자에 가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얘는 자기 일을 맡잖아.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꼭 현장에 간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 민원인이 과연 얘기하는 게 어떤 점이 진짜 불편해서 얘기하는 건지 보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민원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냥 서류로 보고 아 이게 서류 돼요 안 돼요 뭐 복귀 이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는 가서 직접 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법규 따지고 그치? 그리고 민원인과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기 일이 어떤 자세니? 정말 진정성이 있는 아이지. 그치? 또 사실 이런 아이가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돼?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우리나라 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나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뭐냐면 사람은 습관이거든 모든 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건 친구를 대할 건 누굴 대하든 간에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게 참 중요해.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어때?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들지 안 오겠다는 거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한여름이 기다리고 있어. 또 한 겨울이 기다려. 영하 십몇 도씩 뚝뚝 떨어질 때가 정말 나오기 싫지. 그치? 근데 그걸 무릅쓰고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님이 강조하는 게 나는 그래 이 공부는 지식보다도 여러분 마음가짐과 머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응?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라고 그럴 때는 어떤 이제 어려움이 순간순간 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때는 항상 스스로를 이렇게 이겨내야 돼. 응?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게으르잖아.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게을러. 모든 일에서 다 게으른 게 인간의 본성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걸 이제 자기 이성으로 이겨내는 거겠지. 스님 봤을 때 지금 안 온 애들은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니네 손 들어봐. 지금 공부하고 있다. 잔다. 몇 번 남은? 3번? 넌 무야 또 3번. 3번은 뭐예요? 아프다? 아니야. 그 아픈 건 아니야. 아픈 선생님한테 전화 왔겠지. 2번이지 2번. 그치? 그러면 안 돼. 네? 자, 이제 또 한번 해보자. 가자. 자, 15번 문제 보자. My sister가 said 말했습니다. 개동그라미 딱 쳐주고. 뭐라고 말했어? 그녀가 우두두 하겠다. 호목은 숙제나 과제물 아니야? 그녀의 숙제나 과제물을 할 겁니다. By and by. 그치? 자, 요거는 스마트 세계를 만들자. By and by 그리고 by and large 이렇게 세계 만들어. By leaps and bounds 그치? 이렇게 세계를 쫙 만들어. 됐어? 처음에 by and by는 뭐야? 이윽고 곧 이윽고 곧 very soon by and large는 뭐지? 일반적으로 애써 My leaps and bounds는 뭐야? 급속도로 rapidly 자, 이렇게 만들어 세계가 형태가 비슷비슷해서 그죠? 요건 세계 세트로 해서 같이 해놔 By and by By and large By leaps and bounds 리프가 원래 도약이야, 도약. 도약. 도약이 뭔지 알지? 뛰는 거 있잖아, 그치? 바운드는 튕기는 거. 그래서 도약과 튕기는 거니까 급속도로인 거지, 그치? 탁탁탁 상승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몇 번 다. 1번에 메릴리는 명랑하게, 2번에 eventually는 궁극적으로, 3번에 레스메 3번에 애프터는 잠시 후 그지 곧
4번의 honest의 단어는 진실되겠지, 진실되. honest 한 거, 그치? 정, 진실된 거, 진심의 얘기를 해. 오케이, 몇 번? 3번이 좋겠다. after while, 그치? 자, 17번 문제. 자. I am fed with. 이 fed with는 바로 들어갈게, 밑에 보자. 넌덜머리 나다, 진절머리 나다. be fed with, 그치? 17번. be disgusted, 그치? be, 그러니까 먹힌 거니까, fed up이니까, 그치? 넌덜머리 나고 진절머리 나는 거야. 어떤 일에 있어도 먹히면, 그치? 질려버리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be fed up with는 넌덜머리 나다, 진절머리 나다. 그 밑에 사진도 한번 읽어봐.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나? If I fed with life, 내가 삶에 진절머리가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What to do? 그치? 한 사람이 얼굴을 감싸고 저러고 있잖아. 뭐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답은 2번인데. 니네 인생에 진절머리, 넌절머리 날 때 있잖아, 그치? 그때 뭐 해야 돼?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행이 가장 좋지. 여행이 가장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삶의 어떤 또 긍정적인 에너지도 주고, 그치? 또 자기에 대한 존재 확인도 되고, 여행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지, 뭐, 그치? 안 좋은 게 가장 뭐야? 잠자는 거, 그치? 그래서 자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자, 요거는, 자, 답은 2번이 맞지? be tired, 뭐, 지치다, 피곤하다, 그치? 자, 근데 하나만 옆에다 더 붙이자. be fed with의 수건은 이렇게 챙기고, 옆에다 하나 더 붙여봐. 이건 뭐예요? 비슷해서. be tired with는 뭐지? 그런 개념은 아니야. 일에 꼭 붙들려 있는 거야. 바쁘다, 분주하다. 응? 일에 꼭 붙들려 있는 거지, 그치? 바쁘다. 분주하다. very busy한 상태. 대단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be fed with, tied with 두 개는 비슷해서, 그치? 이렇게 비교해놔. 오케이. 자, 답은 2번의 be tied with, 이게 답인 거고. 자, 20번 문제 마지막 하나만 체크하자. 그죠? 그룹은 집단 0. demonstrator는 데모. 시위대들 아니야? 시위하는 사람인데. 그 데모라는 의미가 원래 보여주다 의미야, 얘들아, 데모가. 니네 게임 중에 데모 게임이 뭐지? 앞에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임이 있잖아. 그걸 데모 게임이라 그러지 않아? 아니, 여기 잠깐 여기 봐봐. 우리 야구를 이렇게 뭐 게임을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데모 게임이라 그래서 3회까지만 이렇게 좀 보여주잖아, 그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청하게 되잖아, 그치? 데모가 보여줘.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 시위 의미인 거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시위잖아, 그치? attempt 동사 둘을 쳐봐. attempt의 동사는 시도하다지? police station. 경찰서를 가로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니까 젊은 데모 시위대들의 무리가, 그치? 경찰서를 가로하고자. 1번에 라인업은 줄을 맞추는 거 아니야? 라인업, 줄 서세요. 2번에 기브아웃은 발산하다, 내뿜다. 캐리어는 뭔가 실행하다, 나르다. 4번의 브레깅투는 그렇지, 뭐, 밑에 그림 봐봐. 어디를 안으로 부시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무예. 침입하다. 이렇게 돼야지, 뭐. 오케이. 몇 번 답? 4번. 4번 답이 돼야 되겠지? 이게 됐어? 자, 그러면. 자, 이제 교재의 수건은 이렇게 정리하고, 숨하고 이제 숙제 냈던 비단어건 수거, 그치? 자, 6개를 수면 또 한번 체크해보고
어휘로 또 넘어가자. 응?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비단 혹은 수거하자. 응? 보충자료. 응.